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크서클! 저에게 정말 잘 맞는 다크케어용 제품을 찾았거든요. 피부 자체를 이렇게 환하게 다 안색을 차오르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? 투명 커버, 파데프리 모두 다 집중하세요. 얇게 가려주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. 안녕 뷰들, 제이미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크서클! 제가 다크서클로는 좀 어둠의 자식이나 죽음을 먹는 자들 좀 일가견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눈가에 단단히 자리 잡은 그 다크서클 개선하는 방법부터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커버하는 방법 모두 다 종합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이놈의 다크서클 탈출해서 안색 자체가 빛이 났으면 좋겠다. 다크서클 이놈의 자식을 가볍고 두껍지 않고 깔끔하게 커버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위우들, 제가 한 2년 전 영상이랑 제 얼굴 한번 비교해보시면 제가 정말 안색이랑 피부결 자체랑 그리고 다크서클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 보실 수 있거든요. 요즘 메이크업 영상에서 쌩얼 보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, 제가. 일단 제가 다크서클 근본 케어 방법부터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. 제가 해주는 방법은 화장 솜팩이에요. 사실 제가 이제 공유할 이 방법은 다크서클 뿐만이 아니고 눈가 주름이랑 푸석거림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. 솔직히 눈가 집중관리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잖아요, 요 부분. 이게 눈가 주변이라서 피부가 굉장히 얇고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거나 막 영양감이 또 너무 없는 제품들을 써버리면 정말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잖아요. 근데 그 밸런스를 잘 찾아서 자기에게 잘 맞는 걸 쓰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에게 정말 잘 맞는 다크케어용 제품을 찾았거든요. 바로 이게 넘버즈인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. 이거 진짜 여러분 제 찐템인 거 알 수밖에 없는 게 저 진짜 그 넘버즈인 3번 결 세럼 진짜 자주 썼잖아요. 화잘먹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출연했던 그 바로 그 직역템 중 하나인 3번 세럼. 그 3번 세럼은 피부 결 개선하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손이 간다면 3번 토너는 피부 자체를 이렇게 환하게 다 안색을 차오르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얘가 다크서클 집중 케어용으로 쓰기 진짜 좋더라고요. 왜냐면 요 넘버즈인 에센스 토너 안에 발효 성분이 무려 50가지나 들어가 있어요. 이 50가지 발효 성분 덕분에 애매한 거 다 그냥 밀어버리고 효과가 되게 좋다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. 저도 이 넘버즈인 3번 세럼이랑 이 에센스 토너의 발효 성분들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. 눈가 피부는요 여러분 진짜 조심조심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근데 자극적인 성분 딱 들어가면 그냥 눈가 확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얘는 여러분 저도 민감성이지만 전혀 자극을 못 느낀 이유가 그냥 천연 성분으로 꽉 차 있거든요. 그래서 자극적이지가 않아요. 눈가 케어할 때 듬뿍 화장솜에 묻혀서 올려줘도 전혀 막 따갑지가 않습니다. 안심하세요. 저는 이렇게 화장솜에 토너를 아주 듬뿍 적셔가지고 다크서클이 짙은 눈가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거든요. 떼어내고 한 번 더 레이어링 손으로 찹찹찹찹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진짜 확실히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눈가 쪽에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꾸준히 쓰면 정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. 사실 이 토너는 얼굴 전체에 사용해도 너무 좋은데 저는 좀 이렇게 다크서클 눈가 케어 나비존 안색 케어에 좀 직방이었어가지고 오늘 좀 다크가 유난히 내려왔다 오늘 좀 안색이 너무 구리다 하는 날에는 바로 그냥 이 토너 얼굴에 막걸리 붓듯이 부어버리거든요.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진짜 스페셜 팁인데요. 저는 각질 정리나 모공 청소를 해준 다음에 마스크팩 무조건 하거든요. 그 마스크팩 위에 그냥 얘를 다 얹어버려요. 그럼 정말 피부가 확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이 여름 날씨에 무조건 다크 막 두껍게 커버하기보단 근본부터 여러분 저랑 같이 케어를 합시다. 눈밑이 밝아야지 전체적으로 피부든 그 사람이든 컨디션이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. 이미지도 좀 꾸준히 저랑 케어해봐요.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 난 다크가 너무너무 심해. 이 발효 토너로 꾸준히 케어할 시간이 없어. 예쁘고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. 투명 커버, 파데프리 모두 다 집중하세요. 이 넘버즈인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파데프리템들이 바로 이 두 가지 제품인데요.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3번 톤업 베이지랑 그리고 넘버즈인 2번 굿바이 레드 그린 더마 커버 톤업이에요. 얘네 진짜 더러워졌어요. 제가 진짜 굴리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파데프리템들. 근데 오늘은 가볍고 투명한 다크서클 커버 방법 보여드릴 거니까 이 3번 토너 크림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얘는 좀 홍조에 좋아요. 여러분 화알목 분들이 컨실러로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색으로나 다크서클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면 다크서클 막 회색되고 텁텁하게 가려져서 망해버리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. 저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. 근데 이 토너 크림은 다크서클을 자연스러운 반투명 베이지 컬러로 샤악
얇게 가려주는 게 진짜 장점이에요. 오늘 제가 이 3번 토너 크림을 더 예쁘게, 더 효과있게 다크서클 커버하면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화해목분들 안심하시고 끝까지 봐주셔도 괜찮은 이유가 이 3번 토너 크림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킨톤 베이지 컬러예요. 한국인 분들에게 아주 찹찹찹찹 잘 달라붙는 그런 색깔이거든요. 이 피부톤이랑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스킨톤 베이지 컬러예요. 근데 얘가 파데 같은 질감이 전혀 아니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정말 가벼워요. 여러분, 선크림 같이 진짜 투명하게 올라가는 게 정말 좋아요. 이 잘 뽑힌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 덕분에 피부 결점들이 진짜 투명하게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. 이 토너 크림을 근데 여러분, 사실 바쁠 때 저는 막 손으로 촥촥촥 발라도 잘 발리거든요. 근데 정말 정말 피부 좋아 보인다 소리 들을 수 있게 3번 토너 크림을 그렇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. 자, 쌩얼 제이미 나와주세요. 자, 이렇게 제가 쌩얼로 나타났는데요. 짜잔.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 요거를 커버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라볼게요. 먼저 이거 바르시기 전에요, 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. 피부 결 사이사이에 보습 잘 채워주시면 진짜 두 배로 피부 표현 이뻐지는 템이거든요. 속보습 채워주시고 그리고 결 정리를 잘 해줄 수 있는 보습템을 사용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잘 1차로 피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. 두 번째로 어떤 베이스든 균일하게 올려줘야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브러쉬나 스파츌러가 익숙하신 분들은 스파츌러 사용해주셔도 좋아요. 아주 투명하고 예쁘게 이렇게 균일하게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스펀지 단면에 좀 묻혀서 두들겨서 펴 발라줍니다. 자,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. 지금 결 사이사이에 뭉친데 하나 없이 완전 예쁘게 잘 발렸거든요. 진짜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예쁘게 깔린 느낌이 들죠. 그렇지만 파데프리 전혀 찍히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. 이렇게 파데프리 할 때는 컨실러를 따로 쓰기에는 투명하게 커버했는데 눈 밑에만 커버가 두껍게 올라가 버리면 너무 이질감 들잖아요. 그래서 얘로 한 번 더 눈가에 커버를 해주는 편입니다.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로 한 번 더 눈가에 커버해주면 얘는 자연스럽게 베이지색으로 아주 반투명하고 얇게 커버해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3번 톤업 베이지 아주 예쁘게 잘 바르는 법 끝입니다. 이상 쌩얼 제이미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 쌩얼 제이미의 열렬한 강의 잘 보셨나요?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투명 커버 파데프리 할 때 막 부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그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것도 꿀팁인데 여러분, 제가 좀 메이크업 일가견이 있는 짬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프라이머 대용으로도 좋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제가 이거 프라이머로 사용했거든요. 아까 자글자글한 눈가에 바를 때도 샥 꺼지면서 커버가 예쁘게 됐잖아요. 근데 얘가 프라이머 제형이라 그런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본격 베이스 하기 전에 얇게 올려주시면 결 정돈을 1차적으로 해주시기도 너무 좋고 안색 커버, 예쁜 피부 결광 연출하시기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제 다크서클, 안색, 근본 케어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.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, 요 3번 토너는요, 다크서클을 근본부터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말고 투명한 피부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데일리로 꾸준히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. 그리고 3번 토너 베이지는 이 다크서클을 그리고 피부 결, 안색 자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커버하고 싶으실 때 추천을 합니다. 파데프리템으로 진짜 추천해요, 일단. 넘버진의 3번 토너랑 3번 세럼은 정말 제 찐템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3번 토너 크림도 파데프리템으로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정말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 넘버진의 제품 소개가 이렇게 끝났고요. 그러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봐요. 안녕.